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이번 주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특집이죠. 중장년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어제 이어서 중장년 추천 직업인 체스 지도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볼 텐데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중장년 특집 마지막 시간인데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직업. 네. 볼메라 그랬죠. 네. 체스 지도사에 관련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킹맘들의 대변인입니다. 이수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을 통해 중장년 여성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워킹맘 연구소 이수연입니다. 네, 오늘은요. 두 아들의 엄마이자 40대 후반의 나이로 활발하게 체스 지도사를 하고 있는 여성 직업인을 직접 모셔서요. 직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이야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창의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창의성을 확인해 볼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아유, 저한테 딱 맞는 코너예요. 아, 진짜요? 제가 도창이었습니다, 옛날에. 아, 예? 네. 그러면 조 박사님부터 해보겠습니다. 직업 네네.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되는데요. 아, 삼행시예요? 왜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세요? 오늘 체스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오행시로 가볼게요. 아, 체스 지도사로? 네. 빨리 짱구를 좀 굴려야겠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네. 해볼게요. 네. 자, 체. 체스 지도사가 말했다. 스. 말했다. 스마일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잠깐만요. 잠깐 다시 가볼게요. 아니요, 다시 갈게요. 들어오세요. 아니요, 자, 지. 네, 이미 꽝 아니에요, 꽝. 아, 아니요. 지. 지구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직업, 체스 지도사가 있는데. 도. 도전해보라고. 사. 사생결단 마음을 먹고 직업, 체스 지도사 지득하리라. 아,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근데 네. 바로 하신 것 치고는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소장님. 네. 체. 있어. 네. 체념하지 마세요. 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지. 지구 안팎에서 나를. 도. 도. 도와줄. 사.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힘내세요. 오, 화이팅. 네. 네. 괜찮았나요? 괜찮았어요. 두 분 다 사실 처음 하는 건데 굉장히 그러니까 네, 좋은 이야기 네. 해주셨어요.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행시로 오늘 좀 재미있게 문을 네. 열어봤는데요. 오늘 중장년 특집 주인공 모시기 전에 잠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네, 요즘 다시 또 바둑이 맞아요. 굉장히 인기를 끌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아이들 교육에 좋다고 하고 또 집중력 향상시키는데 좋다고 네. 해서 뭐 바둑이나 장기, 체스 이런 두뇌 스포츠 학원도 네. 많이 생겼는데 네. 혹시 뭐 꼭 이런 학원이 아니어도 어떤 학원 아직 자녀분이 좀 어리긴 하지만 어떤 네. 학원 보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뭐 아직 어려서 학원을 보낼 그 나이는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좀 보내고 싶었던 데는 이 기원 바둑 네, 바둑을 네. 두는 곳에 좀 보내고 싶다.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빅피처, 그러니까 큰 그림을 좀 그려서 이 전략이라든지 머리를 좀 빨리 회전할 수 있는 네. 네. 이 부분으로 좀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한번 이야기는 해보고 싶고요. 지금은 약간 신체 활동 좋아하니까 네, 네, 그 나이대가 네. 지금 축구를 계속 하겠대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네, 제가 아들이 둘이잖아요. 네. 워낙 에너지가 넘쳐서 일단 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운동으로 에너지 발산할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는 네. 편이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둘 다 야구, 축구, 그다음에 이제 뭐 농구, 좀 운동 쪽으로 태권도, 태권도는 네. 거의 뭐 5살 때부터 시켰던 것 같고요. 제가 감당이 안 돼서. 그리고 이제 학교 요즘 방과후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창의하면 아무래도 이제 손으로 뭔가 조작하고 뭐 로봇 또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운동은 운동대로 하고 또 이제 학교 방과후를 통해서 뭐 미술이나 뭐 로봇 조립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 좀 음악까지 접해주고 있는 네, 우리 아들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정말 다양한 것을 시키는 은근히 사교육을 좀 많이 시키는. 네. 네. 사실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교육도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네, 네. 어떤
어떤 기준으로 자녀들의 학원 정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나이대가 좀 고려가 좀 돼야 되겠죠. 일단 그 부분이 지금 배제가 돼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좋아하고 잘하는 거 네가 시키리라. 네네. 라고 하지만 막상 보내는 것은 인근에 보이는 학원. 네. 한 보면 대부분 부모님들도 많이 시켰다라고 하지만 10가지를 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녀들도 잘 모를 뿐더러 부모님들도 그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애가 부족한 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학원을 좀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보완해주기는 것보다는 그 자녀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뭔지를 모르지만 네, 그 네.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 측면에서의 학원을 또 진로라는 측면에서 결정을 해주는 게 좀 옳지 않을까 네, 저는 네, 그래 네. 봅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박사님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사실 이제 많은 이제 맞벌이 가정에서는 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학원을 돌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부모는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옆집 아이가 다 다녀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나마 내 아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가 아이의 좀 흥미를 좀 고려하셔서 이거를 좀 더 잘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네. 사실 저는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는 것도 굉장히 네. 좋은데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도와주는 기능으로 우리 학원이 그렇죠. 좀 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좀 아이의 흥미를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방학은 다 끝났죠. 거의 이제 네. 끝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휴가철도 네. 거의 다 끝나가긴 하는데 학교가 뭐 방학하면 자녀들하고 여행 다녀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학생 때가 좋은 게 방학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아이 입장에서인데. 그렇죠. 네. 정말 나중에 뭐 취업해서 돈 벌어서 좋은 데 가야지 하지만 막상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 굉장히 네. 많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정말 나도 방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아, 그렇죠? 필요하죠. 만약에 정말 일과 네. 가정과 다 부담이 없다. 정말 네. 나 혼자의 몸이다. 네, 이렇다면 네.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한 달에 딱 주어지면 어떤 네. 걸로 재충전하고 싶으세요? 일단 제가 딱 한 달이다. 네. 그럼 일단 제가 첫 번째로 한 보름 정도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요. 네. 네. 보름은 미국 이제 실리콘밸리를 제가 좀 가보고 싶어요. 가서 최신 동향이라든지 이제 메이크업 플레이스라고 하는 이런 데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네.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나 뭐 학회라든지 이런 데를 좀 돌아다니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국을 해서 제가 15일을 보낼 곳은 저 울릉도의 나리분지라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울릉도를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나리분지에서 이제 컬럼이나 책 같은 부분을 조금 갔다 온 여행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글을 쓰고 약간 실링을 하고 싶은 그런 네. 생각입니다. 이미 표정에는 다녀오신 표정에 너무 행복하시죠. 여행만 해도. 네, 그러니까요. 소장님은요? 사실 저는 이 한 달의 시간이 일단은 경제적으로 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 시간만 주면 안 돼. 돈도 함께 돈도 일단 그렇죠. 함께 줘야 네. 된다는 일단 그 전제 조건이 있으면 일단은 저는 그게 없다. 없다 하면 안 쓰죠. 사실 그냥 다음 달이 한다. 아니 이제 이렇게 한 달까지는 풀로 안 하죠. 한 뭐 일주일에 하루 이 정도. 왜냐면 우리는 또 다음 달이 또 있잖아요. 가정을 네. 또 생계 그렇죠. 이 우리 생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용이 주어진다면 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면 요즘 아내들 여행 보내준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네. 늘었잖아요. 네. 아내도 휴가가 필요하다 약간 네. 이런 컨셉인데요. 저는 사실 혼자 여행은 별로 안 좋아요. 남편과 함께라면 모를까? 그렇죠. 그래서 혼자만의 네. 여행보다는 네. 사실 저는 가정에서 쉬고 싶고요. 대신에 청소해준 사람 그리고 요리해주는 분이 따로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 비용을 그 두 분을 일단은 저는 네. 고용을 할 거고요. 그럼 집안을 아주 깔끔한 상태에서 먹고 자고 놀고 또 먹고 자고 좋네요. 놀고 이거를 저는 네. 계속하면서 영화도 보고 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마사지도 받고 네. 그냥 쉬고 싶어요. 저는 뭐 떠나는 것도 귀찮아. 네. 그래서 네. 저는 딱 그 집안에서의 힐링을 저는 추구합니다. 네. 네. 그래요. 네. 혹시 채은 씨는? 사실 한 달까지는 정말 무리고요. 맞아. 정말 말도 안 되게 2주간의 네. 그 여행을 좀 꿈꿔봤어요. 어디를 가시는 거죠? 그냥 여행을 가기에는 뭔가 내가 지금 굳이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싶은 생각에 2주밖에 안 되지만 네. 영어 공부도 좀 하면서 낮에는 영어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관광을 할 수 있는 네. 곳으로 이제 그 이태리 옆에 몰타라는 곳을 생각을 했는데 네, 어느 순간 제가 없어지면 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 자리는 제가 그럼 있는 겁니까? 아, 그렇네요. 근데 한 달이니까 네. 2주는 그렇게 하고 네. 2주는 휴대전화를 꺼놓고 살고 싶어요. 아, 맞아. 네. 네. 아니, 네. 엄청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꺼놓고 정말 외부와 단절된 맞아요. 채로 2주 동안에 외부의 소식도 모르고 그냥 저희 근데 되게 필요한 않고. 것 같아. 네. 의식적으로 꺼놓는 네. 시간. 네. 네. 그렇게 해서 요즘은 제가 일부러 이제 밤 한 10시부터는 핸드폰 휴대전화를 정말 급한 전화 받아야 되는 거 빼거나 다 이렇게 방해금지 모드로 해놨거든요. 오, 좋네요. 네, 근데 네. 그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말씀을 드린 게요. 이제 여가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네.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인 가구가 27.2%나 된다고 합니다. 10가구 중에 거의 3가구에 가깝게 예. 혼자 사는 가구인데 요즘 뭐 혼족이라고 해서 네, 젊은 네. 층들도 많지만요. 노인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의 우울증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노인들의 여가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 중장년들이 관심을 예. 가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혹시 노인 여가 활동 네, 관련해서 네. 중장년 여성들이 선택할 만한 직업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지금 노인들의 이 삶의 만족도라든가 행복도가 OECD 국가 중에 항상 마지막인 것 같아요. 네. 안 좋은 거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새로운 직업군 또 자격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인들의 여가활동만 실제로 이거를 지도해주고 상담하고 추천해주는 네. 네, 노인 이 여가활동 지도사가 일단 네. 별도로 있고요. 네. 노인들 이제 운동들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이 신체 활동에 맞는 그다음에 이 노인들의 건강 상태에 맞는 이 운동을 제안해 준 노인 체육 지도사 네 이런 분들도 좋고요. 그러니까 노인 또 건강 관리사가 요즘은 이거 다 이제 민간 자격증을 활용한 직업군이긴 한데 노인 건강 관리사가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취업군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인들의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좀 책임지는 이런 좀 직업군들이 이제 시작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노인분들에 대한 여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손자 손녀분들을 네, 네. 이제 케어를 하면서 도시에 많잖아요. 맞아요. 그 예전에 보면 또 시골에도 계시기도 하고 이런 또 산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제 산림 이제 치유사 네, 네. 이러한 부분이라면 이제 그러한 노인분들을 모시고 이런 산이라든지 이제 산육을 하고 힐링하는 방법들을 좀 같이 엮어낼 네, 수 네. 있는 산림치유사 쪽도 제가 한번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치매 이제 예방 또는 이제 치매 재활 관련된 레크레이션 강사. 그러니까 실제로 뭐 노래 강사라든지 뭐 음악 강사 뭐 이런 가지 특정이 네, 아니라 네, 네. 다 어울려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레크레이션 쪽도 제가 좀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실버 산업이 커지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이러한 실버 용품, 머천다이저 부분들도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러한 뭐 노인분들을 위한 장난감, 그 다음에 생활용품, 놀이기구 모든 것들을 다 어울릴 수 있고 네. 추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직업으로도 좀 좋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오늘의 주인공인 현역 여성 체스 지도사 모셔볼 텐데요. 체스 지도사 직업에 도전하려는 우리 여성들, 중장년 여성들에게 혹시 두 분이 추천하고 싶은 명언이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꿈이 있는 엄마는 꿈꾸는 아이를 만든다. 사실 저는 그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엄마가 꿈이 없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질문이 어떻게 물어보냐면 과거형으로 물어봐요. 엄마는 꿈이 뭐였어? 근데 그건 굉장히 슬픈 질문이거든요. 엄마의 꿈은 뭐야? 엄마의 꿈이 이거지?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 네 꿈은 뭐야? 맞아요. 꿈을 크게 가져.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다시 물어봐요. 그럼 엄마 꿈은 뭔데?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아이를 만들려면 엄마가 먼저 내 꿈을 찾아서 도전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 나의 꿈이 뭐였더라? 아, 그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이야기 나눌 체스 지도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네. 내 꿈을 한번 이루기 위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일단 꿈이라는 게 나왔지만 이제 저는 이제 체스에 관련된 네, 네. 이런 명언들을 몇 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체스의 본질은 이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형식은 예술이고 과정은 과학이다.
라는 이 독일 체스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이만큼 체스가 굉장히 면밀하면서 다양한 부분들을 안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재미있는 명언 중에 하나가 호주 그랜드마스터 출신 이제 세시 퍼디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체스는 여자들보다 한층 더 미스테리다. 이러한 명언을 좀 남겼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렵다. 매력 있네요. 네. 네. 이런 엄청난 명언을 남겼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체스 수업이 한창인 강의실.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모인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 강진수 체스 지도사가 체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둑과 함께 두뇌 스포츠의 하나로 변수가 많은 체스 수업에서 그녀가 강조하는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머릿속으로 수읽기를 해서 한 수, 두 수 계산하면서 수읽기를 좀 빨리 해서 끝내기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도 처음부터 되진 않고 아이들이 체스를 좀 하다 보면 그런 감각들이 조금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간을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읽기를 많이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저마다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체스가 주는 매력에 빠져 모두 함께 체스를 배우고 있는데요. 체스 지도를 할 때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체스를 볼 때 상대의 다음 부를 생각해야 되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체스 대국 시간. 1대1로 짝을 지어 규칙에 따라 체스마를 움직입니다. 체스 대국에서는 상대의 수를 읽고 반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체스 수업에서는 승부에 집착해 이기는 것보다 규칙을 잘 지키고 상대에 대한 예의를 잊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리 없이 펼쳐지는 조용한 승부. 이 순간 아이들은 창의적인 수를 생각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체스는 각 말마다 움직이는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특징들은 다양한 변수를 만들게 되죠. 제가 생각할 때 체스에서 제일 재밌는 점은 그 변수를 읽는 수읽기하고 그런 변수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상대 어떤 수를 할지 예측을 하고 그 수를 두면 내가 무엇을 할지 생각을 계속하면서 수읽기를 하고 또한 다양한 것을 머릿속에서 그려가면서 그때 상황상에 맞춰 대처를 합니다. 그 변수들에 대해서. 오래전 우연한 기회에 체스의 잠재성을 느낀 후 체스 지도사의 길에 접어들었던 오늘의 주인공 강진수 체스 지도사. 그녀는 지난 2001년부터 체스 지도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체스가 더 많이 알려져 앞으로 제2, 제3의 체스 지도사들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스를 배우기 이전의 아이의 모습하고 체스를 배운 이후의 아이의 모습하고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체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기질적으로 조금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아이들이면 체스에 대해서 더 큰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강진수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아들 둘을 둔 엄마이자 2001년도부터 체스 지도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강진수입니다.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하셨어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그 전에 키워드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그 답을 키워드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에게 중장년이란 땡땡이다. 나에게 중장년이란 축적된 경험치다. 왜요? 자,
그러면 중장년이라고 하면 대충 한 몇 살 정도를 보시는 건가요? 대충? 한 5, 60대? 5, 60대? 그렇죠. 네, 네. 40대. 아, 요즘에 한 100세, 120까지 네, 네. 산다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중장년이라는 나이층이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정말 멋진 나이이기도 네, 하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간에 쌓아온 삶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자 했을 경우에 내 경험과 노하우로 인해서 굉장히 유연한 대처가 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에게 직업이란 땡땡이다. 아, 경력 단절령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떤 직업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결혼하고 육아활동 하면서 굉장히 사회하고 단절된 삶을 네, 살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어떤 한 가정의 뭐 며느리이자 엄마이자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내 이름 석자 불려지는 것까지 네, 네, 낯설 때가 굉장히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일을 함으로써 인해서 누구누구 씨, 뭐 강진수 선생님, 뭐 지도사님 이렇게 불려질 때 네. 존재감이 생기고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자존감도 굉장히 업된다는 맞습니다.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키워드는? 네, 키워드는 자존감과 존재감이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체스 지도사를 시작한 후 이것이 달라졌다. 아, 교육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눈높이? 눈높이. 제가 일반적으로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을 학원이나 어떤 방과 후 교육을 시켰을 경우에 제가 본 눈높이는 얘가 오늘 뭘 배웠을까? 이런 거에 굉장히 치중해서 봤다라고 맞아. 하면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능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가르치는 건 사실 기본이고요. 네. 그 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업인 여성들인 경우에는 아이들을 보육 차원에서도 어떤 교육단체에 맡기는 그렇죠, 개념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안전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 과목을 배우면서 어떤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치중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면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네. 눈높이가 제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능 기술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인성적인 교육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키워드 네네. 토크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의 잡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네네. 체스 지도사 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이 체스 지도사의 매력이 뭔가요? 매력이라면요. 저는 사실 이 체스라는 게 배우면 배울수록 끝이 없는 오, 과목이기도 오. 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치매에도 굉장히 좋은 과목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네. 사실 요즘에 정보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옛날에 우리 기억에 보면 뭐 하나 영어 단어 하나를 찾는다 하더라도 사전을 다 뒤적이고 맞아요. 이렇게 네. 다 찾아보고 알아보고 내 노력을 들여서 뭔가 정보를 찾았다 한다면 지금은 진짜 손가락으로 까딱만 해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그렇죠. 정말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네. 체스의 매력이라고 보면 이 체스는 두다 보면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변수가 많은데 그 변수를 일일이 옆에서 누군가가 이끌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 아이들이 순간적인 대처라든가 그 상황을 읽고 내가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네, 있는 네. 그런 점에서 정말 매력 있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게 저도 이제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볼수록 매력적인 직업을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럼 체스 지도사 하시기 전에는 네. 어떤 일 하셨나요? 하기 전에는 저는 사실 컴퓨터 학원에서 아이들 정보처리사 기능 자격증 가르치는 거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포트란이나 지금은 네. 아마 이름도 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포트란 뭐 C, 뭐 베이직 네네. 이런 거 언어 하면서 제가 어떤 결과치를 얻기 위해서 막 시도를 하고 결과가 안 나오면 다시 작성하고 그렇죠. 이런 걸 반복을 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주어졌을 때 생각하는 그 힘이 그때부터 길러진 것 같고 제가 또 첫 직업에 아이들을 가르치던 직업을 하다 보니까 또 체스를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완전 달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제가 직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정말 이 그 컴퓨터 일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 연계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하다가 네네. 이제 지금 체스 지도자로 지금 굉장히 활발한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네. 어떤 계기가 좀 있으셨을 것 계기가요? 같은데 계기가요? 네. 제가 이제 제가 아, 이 섭외가 들어왔을 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 가만히 보면 그 어른들이 동네에서 이렇게 장기나 바둑을 네네. 이렇게 두는 걸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면 그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어. 그러다 보면 특별하게 누가 가르쳐주진 않았는데 또 이렇게 하게 됐던 네.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기억이 조금 있는 데다가 제가 이제 육아하면서 네, 큰아이 네. 이제 바둑학원을 이제 저학년 때 유치원 때 보내게 된 계기가 있었었어요. 네. 근데 그 학원에서 그 원장님께서 아이들을 바둑 외에 부수적으로 체스를 가르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체스가 굉장히 보급이 안 되어져 있는 아, 네. 상태였어요. 네, 네, 네. 체스를 가르치는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지도사도 물론 없었고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그 안에서 듣는 중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당시 제 입장으로 했을 때는 아이들 키우면서 그래도 뭔가 할 일을 계속 네. 찾던 엄마였고 또 그 이성근 원장님이라는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체스 같은 네네. 경우에는 다른 외국계에서는 정규 과목으로도 영재 교육으로도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아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내가 이거를 배워놓으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네, 꿈이 있는 엄마셨어요. 네네. 네. 네, 앞서서 네네. 예전에 하셨던 일이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가 많다 그랬어요. 네네. 체스는 변수가 너무너무 많고 경우의 수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체스를 보다 보면 순간적인 행동보다는 생각이 앞서야 돼요. 생각이 앞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힘, 창의력인 사고 이게 네. 수반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전에 가졌던 직업이 그런 쪽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네. 제가 돌발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네네. 그거는 너무 돌발 질문인 것 같아서 네네.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궁금해요. 한번 해보세요. 아, 한번 아니 말씀을 꺼내셨으면 그러니까. 하시죠. 아니 왜 그러냐면 정말 궁금한 그 바둑과 네. 예, 그럼 체스 이 둘 중에 어쨌든 네. 변수는 똑같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바둑 눈치도 네. 제가 알기로는 10단이 있는데 네, 네. 전 세계에 10단을 못 쪄요. 왜? 네. 이 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바둑과 체스 네. 이 두 개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 차이점이라고 하면요. 바둑이라는 개념은 바둑판이 무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예. 무에서 공간을 내 집을 얼마만큼 만들어내느냐의 네. 이 게임이고요. 체스 같은 경우에는 협력과 철저한 협력이 필요해요. 이 기물 간에. 기물이 다 세팅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대국이 진행되어지는 게임이다 보니까 네. 이 기물 간에 독단적인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이 센 기물이라고 해서 그 힘을 남발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무승부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 기물과 기물의 끝까지 협력하여서 이루어지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2001년도부터는 굉장히 지금 네. 이제 지도사분 중에서도 거의 최고참급에 와 있으실 네, 것 같은데 네, 네, 네. 굉장히 바쁘시죠? 네, 네. 일주일 스케줄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사실 지금은 스케줄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 한동안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학교, 초등학교 다섯 군데, 중학교 두 군데, 문화센터 이렇게 수업도 진행을 네.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이도 점점 먹으면서 그렇게 막 시간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도 정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쫓기다 보면 그거를 즐길 수 없다라는 거가 느껴지는 맞아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 두 학교를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하면서 반을 좀 증설해서 나가면서 그 학교에서 수업 자체를 즐기는 위주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국내에서 있는 대회가 있어요. 네. 그런 대회에서 이제 심판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카리스마가 네. 네. 지금 학교 이렇게 네. 나가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주로 어떤 연령대 아이들과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건가요? 주로 이제 초등학교 지금은 유치원에서도 많이 교육이 이루어져 맞아요. 있고요. 네네. 초등학교 이제 방과후에서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때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중학교나 이런 데서 특활로서 네, 특활 네. 활동으로서 이 체스가 지금 수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진로 체험 쪽으로도 많이 네, 활용한다는 네, 얘기 듣긴 네,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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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지금은 방과후 수업이라든지는 다른 수업들도 많잖아요. 네, 네, 네. 체스 수업만의 네, 이러한 네, 네. 좀 차별화된 네. 이런 특징이 좀 있나요? 수업만의 특징이요. 이게 사실은 체스가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맞아요. 상황은 아니에요. 네, 네, 네. 근데 이 체스라는 게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이제 심지어는 엄마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엄마들도 있어요. 무슨 게임을 돈 주고 배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이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보면 저희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진행을 하다 보면 공개 수업이라는 걸 해요. 네네. 근데 공개 수업 안에서 보여지는 상황을 보면 보통 아빠들이 오시는 경우에는 드물어요. 그런데 드문데 간혹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공감각이나 이런 게 뛰어나다 보니까 이 체스 수업 진행 상황을 굉장히 아이보다 더 열심히 듣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보시고 수업 진행 상황을 보고 아 저게 단순하게 기물을 잡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를 부모님들이 인지를 하시면요. 아 이게 정말 교육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아시고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는 경향도 많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앞서서 창의성을 좀 확인해봤잖아요. 네. 체스가 창의력, 두뇌 발달에 좀 있다고 네. 하니까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 체스 지도자 오행시를 되게 기대되는데요. 네. 저도 했던 네. 것만큼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띄워보겠습니다. 네. 체스는 승패를 가리는 스릴보다는 지 지구력과 끊임없는 도 도전으로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한 마인드 스포츠다. 와, 역시.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저희랑 수준이 역시 다른데요. 네. 자, 오늘부터 체스를 등록하시고요. 네네. 아유, 보내봐야겠네요. 네. 네네. 근데 일단 네. 실제 네. 수업에는 이 흥미와 관심도를 높이기 네. 위해서 네. 어쨌든 뭐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용하는 뭐 방법이라든지 네. 뭐 교수법 보통 있으신가요? 이제 보통 그 체스 지도사로서 어떤 초기에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이끌어가는 방법에서 굉장히 이렇게 주저하시는 부분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사실은 이거는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이들 흥미 유발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참여 위주의 수업을 많이 합니다. 참여 수업? 참여 수업.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행마라는 게 있어요. 각 네. 기물에 대한 움직이는 방법이라는 거 이런 거 설명할 때도 아이들이 같이 함께 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네. 굉장히 아이들이 참여도가 높아요. 그렇게 흥미 유발도 하고 물론 아이들이 단계별로 정말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단계별로 체스 이렇게 등급이 올라간다 치면 네. 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성취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크게 칭찬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해주고 하면서 아이들이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흥미 유발을 하는 방법으로 수업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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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도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혹시 흥미와 관심 높이는 노하우 이런 거 있으세요?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일단 소규모 이제 이러한 이제 그룹의 강의를 할 적에는 저는 주로 이제 마술을 좀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술학원을 제가 일부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카드나 이런 이제 돈 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받아서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마술을 해서 이제 좀 주의 집중을 좀 시키고요. 약간 이제 대규모 이제 좀 큰데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마술 도구를 제가 뭐 들고 움직일 수가 맞아요. 없으니 네. 약간 이제 임팩트 있는 영상을 좀 따로 편집을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미리 옆에서 던져놓고 이제 제가 나타나서 이제 딱 강의를 시작하는 네. 이런 방식을 좀 쓰긴 하죠. 소장님은요? 일단은 흥미 유발은 일단 마음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재밌으면 마음이 열리면 다 재밌어요. 맞아요. 근데 마음을 한번 닫으면 재미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제 사례
이제 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주로 실패 사례가 되겠죠. 아이 키우면서 실패했던 거, 실수했던 네, 이야기를 네. 하면 그분들이 느끼게,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사실 그 공감만 되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 우리 이제 선생님이 활용하신 적절한 칭찬과 보상. 네. 제가 또 이제 우리 워킹맘, 워킹데드들이 좋아하는 선물들을 이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마음이 열린 그 시점에 딱 그게 한두 개씩 딱 꽂아주면 네. 이미 이제 뭐 다 제 팬이 되시는 거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그들이 정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면 네. 정말 재밌어들 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하우는 처음에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오랜 기간 쌓인 네. 건데 네. 처음엔 누구나 쉽지 않거든요. 네. 혹시 체스 지도사로서 첫 출근했던 날 기억나세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요. 그러려는데도. 그러니까. 네. 일단은 제가 처음 강의 나갔을 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 저는 일단은 아이들을 어떻게 진짜 어떻게 이 유도리 있게 수업 진행을 해야 되는지 경험이 없잖아요. 네. 없는 상태에서 이제 첫 수업을 개강을 하고 센터에 이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첫 강좌를 개설한 뒤라 엄마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센터에서 나는 첫 강의를 섰는데 홍보 차원에서 문화센터에서 학부형들 공개 수업을 한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네. 그럼 그것만으로도 제가 긴장이 엄청 된 상황이라는 거는 예상이 가시잖아요. 근데 그런데다가 제가 기능이나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배운 거를 토해내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대국을 실전 대국을 수업을 하고 실전 대국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 아이들이 아무래도 룰이나 이런 반칙수나 그런 게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반칙수가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유치원 아이인데 그 아이가 대국을 하다가 상대방이 내 킹을 잡아버린 거야. 사실은 룰 중에서 킹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없는데 킹을 잡으니까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막 너무 크게 큰 소리로 우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그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지만 그때 상황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등줄기에서는 네. 식은땀이 쫙 나고 일단은 걔가 울고 있는 상황을 정돈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업이고 뭐고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제가 그 수업 끝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고 와서 집에 들어와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거를 정말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못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맞아. 사실. 네. 이런 걸 제가 순간순간 대처를 잘 하면서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저는 경험을 안 해본 일이지만 지금 등줄기에 땀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학부모들 네. 시선. 그러니까 첫 출근인데. 네. 아, 진짜 그럴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이제 베테랑으로서 초보 체스 지도사들이 네. 좀 겪어서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네네. 부분들이 네.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여성 인력 창출에서 체스 지도사로 활동하고 싶어 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하나같이 호소하는 부분들이 이제 수업을 첫 레벨에 진행할 때는 체스 룰이나 행마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같이 시작을 하니까 무리는 없어요. 그렇죠. 무리는 없고 아이들의 이제 여러 경우의 수는 이제 이 경험이 쌓여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수업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방과 수업 같은 경우에는 레벨별로 수업이 불가능해요. 맞아. 학년별로 네네.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1년 차, 3개월 차, 뭐 3년 차, 5년 차가 한 반에 다 섞여서 아이고요. 수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레벨을 어느 시점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1시간 50분이나 100분 안에 이거를 소란스럽지 않게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네. 그거에 대한 숙제가 늘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아이들한테 이 체스는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변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연계 수업을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굉장히 깊이 있는 수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줄 수 있는 한계가 나오면 그 이상의 수업을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 스스로의 어떤 공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언을 받고 네. 계속 네. 그래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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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네. 거 보면 정말 체스 지도사로서 완전 프로페셔널한 네. 네, 그래서 심사위원도 네. 하시겠죠. 지금 네네. 이런 네네. 모습을 보여주고 네네. 계신데요. 네네. 그럼 체스 지도사 업무를 좀 잘할 수 있는
포인트, 나만의 노하우 혹시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포인트요? 네. 아무래도 이 방과후 쪽도 젊은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노는 여성 인력을 어떤 직업을 많이 창출하는 개념에서 방과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체스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지도사 외에도 인터넷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게임 위주로 대국 위주로 즐기는 분들도 많이 이쪽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우를 보면 내가 기술적으로 어떤 기능적으로 너무너무 잘해. 선수급이고 프로 수준이지만 그거를 아이들한테 풀어서 가르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를 제가 준다 그러면 내 눈높이가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같은 상황이라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는 나는 알고 있지만 아이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제시하고 이런 경우 경우의 수를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참여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50분, 10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답니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 혼자 막 이끄는 수업은 아이들이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뭐 수업 때 꼭 가지고 다니는 그런 도구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체스보드라고 해서 벽에다 이렇게 걸 수 있는 커다란 체스판이 있어요. 그거 하고 내가 이제 그날 이루어질 교육 지도한 또는 아이들한테 가끔 이제 체스 이제 프로 선수들이 대국캔 기보 내용 같은 것들 가지고 다니면서 오늘은 이 기보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중간중간에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일단 중장년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고 중장년 여성분이 체스 지도사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면 장점이요?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이 직업 자체가 아이들 상대로 물론 성인을 빼고요. 빼고 아이들 상대로 가르치는 일이다 보니까 중장년 여성층이라 하면 아이를 육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아동기, 사춘기 뭐 이렇게 해서 거치는 과정을 내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의 시점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유도리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융통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때를 쓴다든가 고집을 부리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얘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유추해서 들어가면 진짜 융통성 있게 그 상황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 질문이겠죠. 반대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 힘든 부분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장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거를 딱 가르쳤을 때 받아들이는 게 빠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노력도 많이 뒤따라야 되겠죠. 부수적으로 내가 공부를 한다든가 연습을 많이 한다든가 이것도 필요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옛날에 진짜 불과 10년 전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수준하고 지금 현재 1학년 수준 완전 다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적으로 내가 조금 선생님 가르치다 보면 지도 대국이라는 걸 해요. 홀수인 경우에 한 명이 남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대국을 해주는데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선생님이 집중이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한테 지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유연한 대체도 선생님도 가지셔야 아이들한테도 존경받는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또 아이들하고 대구 가르치면 좀 자존심이 이런 막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이유로 그럼 체스 지도사는 그만둔 분들도 많으신가요? 일단 이거는 뭐 한 가지로 딱 집약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뭐든지 어떤 직업을 내가 처음에 발을 들여놨을 경우에는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봤을 때 수입에 관련된 문제도 무시를 못하는 거고요. 일단 학교나 이런 방과후에 내가 강좌 개설을 했을 경우에 처음에 개설을 하고 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처음에 내가 강좌 개설을 들어갔을 때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학교 수업 처음 들어갔을 때 7명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학교에서 지금 근 8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1인당 얼마 되지 않는 수입을 맞아요. 가지고 내가 수업 진행을 하는데 수입에서도 내가 오고 가는 시간 대비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진행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아동 관리예요. 네. 기능이나 기술은 사실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지만 아동들을 수업 안에서 어떻게 케어를 하느냐 그게 정말 힘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네. 나눠볼게요.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네. 자주 발생하는 돌발 상황, 특히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있을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은 상황이 있어요. 정말 예측 네. 못할 네. 그런 네. 상황이 있는데, 네. 정말 아이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대국을 몇 번 시키다 보면 아이들 성향이 나와요. 네. 급한 아이들 경우 있어요. 그리고 네. 유독 승패에 집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제력을 잃고 체스판을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엄청나게 파급 효과도 있어요. 맞아. 왜냐하면 그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술렁술렁하는 분위기도 발생을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거를 선생님이 빠른 시간에 정돈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돌발 상황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기물의 위치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치를 착수를 했을 경우에 이 기물이 정확한 한가운데 안 있는 경우에 너가 여기 뒀네 저기 뒀네 일부러 이렇게 그걸 가지고 진짜 실수를 진짜 잔깨를 부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매번 제가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터치했을 경우에 그걸 움직여야 되는 게 기물을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였을 때 100% 잡혀. 자기가 본인이 알아요. 네. 아는데 100% 잡히는 상황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수업 중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정말 좋은 수 같은데 라고 설명을 하면 그중에는 자기 고집을 끝까지 주장하는 아이들이 있으니 저는 이렇게 할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아까 제가 판을 없는 친구 있어요.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체스 수업을 원체 오래 하다 보니까 수업 전에 너희들이 지켜야 될 항목을 읊어요. 세 가지 정도 진짜 대국자와 떠들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거를 기본 상황을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만약에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치스판을 이렇게 쓸어버려 아이들이 네. 그러면 기물이 막 나뒹굴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전체 대국 중단입니다. 대국 중단으로 다시 앞으로 제가 교단 앞으로 가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체스 수업을 할 때 지켜야 될 상황을 같이 한번 읊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그 흥분된 아이가 조금 가라앉히는 시간 텀을 벌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원상복귀 시키고 대국 진행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기물을 다시 세팅하게 한 이후에 나중에 수업 끝나고 불러요. 그 아이를 불러서 어떠한 상황에서 너가 그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었니? 라고 부르면 어떤 얘기를 해요. 맞아. 그럼 너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그러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체스는 실수를 줄이는 문제도 너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만 과정을 중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다독여 주는 거를 꼭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노하우들이 배워야겠어요, 선생님. 네. 여러 아이들을 만났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 혹시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아이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끝까지 선생님 저는 이수를 둘래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런 경우 따졌을 때 이수가 좋은 것 같은데 전 싫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켜봐야 돼요. 그럼요. 얘가 그 수를 두는 계기를 뒤에 서서 게임 진행하는 걸 쭉 보고 나서 분명히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를 다시 나중에 불러서 그 경우의 수를 체스판에 직접 둬서 여기 나은지 여기 나은지 직접 보게 눈으로 보게끔 인지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바둑 같은 경우도 기보를 물론 그렇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이렇게 놔둬야지. 그치만 자존심 상해서 일부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스스로 인정하게끔 이게 더 낫지 않니 하면서 이렇게 같이 보는 거를 해야지 강압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거는 사실 창의적인 생각을 유도하는 그렇죠. 수업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창의라 해놓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 안 되니까. 자, 그렇다면 아이들도 네. 문제지만 네네. 또 학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유형들이 좀 있으신가요? 학부형들 유형 베스트. 한 세 가지 정도로. 세 가지 정도요. 네.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요. 그, 내 아이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학부모님 계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활동. 집에서 보여지는 맞아요. 내 아이와 밖에서 활동하는 아이를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시는 맞아요. 학부형들이 있어요. 예. 그런 학부형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인정 자체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저도 숙제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요. 또 두 번째는, 아, 제가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아이가 어떤 수업을 처음에 수업에 참여했을 경우에 방과후 과목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 수업에 처음에 참여했을 때 흥미가 있는 과목도 물론 있지만 처음부터 쉽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가 수업을 하고 어려워, 힘들어 이러면 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부분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심지어 체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대회라는 걸 나가요. 방과후에서 수업을 하고 각종 대회를 나가게 되면 물어보시는 게 그거야. 우리 아이가 상 받을 만한 실력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부형들도 계세요. 그럼 그런 거 보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럼요. 거를 많이 무한히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학부형들이 그런 걸 차단하는 그런 교육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소신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르르 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3, 4명이 같이 수업에 참여를 하는데 그 학부형끼리 너무 친해. 그러다 보니 한 엄마의 어떤 저기 일에서 그럼 다른 걸로 해볼까? 소신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엄마들도 나눠보고.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에 정말 누구를 위한 수업인지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화가 네네. 나셨었나 봐요. 화가 나는 네, 것보다도 그렇죠. 참 안타깝죠. 아이를 먼저 키운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약간 찔리긴 하네요. 학부모로서 그런 적이 없었나 지금 스스로 반성을 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그 힘든 점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서 엄청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제가 한 학교의 사례를 들면은 그 아이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4년을 가르친 케이스인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행동장애 과잉 행동장애에 조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행동이 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충동 그걸 맞아요. 억제가 안 되는 아이인데 그 아이 하나로만 봤을 때는 1대1로 수업을 했을 경우에는 수업하는 데 가능해요. 내가 자꾸 하는 거고 돌발적인 상황에도 자꾸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소화가 가능한데 이 아이 하나만 보고 수업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아이가 어떤 돌발 상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그 주변 학교 학생의 학부형으로부터 이 아이 때문에 수업을 못 듣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상담 차원에서 학부형이랑 통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의 이런 점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피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에 빠졌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그 아이를 수업하는 내내 굉장히 1대1 수업하는 것처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정말 그때는 정말 어떤 때는 그 학교가 가기 싫은 적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네. 지금까지 강진수 강사님과 함께 체스 지도사 직업 현장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렇죠. 일단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마지막 드리면 이 체스 지도사 직업 앞으로 발전 방향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발전 방향이요? 체스가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 아까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요하는 아동을 앞으로 요하는 사회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체스 하나로 봐서는 조금 모호한 게 이 수업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얻는 교육적인 효과가 네, 굉장히 네, 커요. 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체스가 또 어느 정도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냐면 대학교에서 체스학과가 개설이 돼서 수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인재들이 이쪽 교육적으로나 아니면 프로로서 어떤 네.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고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발전 방향성은 네.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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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중장년 추천 직업으로 이번 주에 체스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두 분이 이 직업에 대해서 네. 총평해 주시죠. 이 체스 지도사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단순하게 기술만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장년 여성의 어떤 삶의 지혜와 어떤 가치관까지 고스란히 전달하면서 또 아이의 또 생각하는 힘 네. 그리고 더불어 나의 생각하는 힘까지 길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미래 멀리 바라보고 우리 아이와 나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찾으신다면 이 체스 지도사에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 박사님도 총평해 주시죠. 예,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란 정말 쉽지 않겠죠. 그렇다고 무작정 이 직업마다 다 체험해 보는 거 역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볼매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네. 직업 바로 체스 지도사인 것 같아요. 이 3일 동안 정말 체스에 관련한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봤는데 이 월요일 날 미래 직업 전망 평가했던 거에 3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4점, 5점 이상까지도 제가 다시 한번 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직업입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또 추가적인 질문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네, 저도 또 다른 직업으로서 이 방송이라는 거를 체험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네. 됐고요. 네. 정말 이 중장년 여성들한테 정말 강력 추천하고 네. 싶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도전하시려는 네. 우리 그녀들에게 응원한 말씀 네. 주세요. 뭐든 어떤 일이든 처음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은 쉽지 않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하려는지 정확한 이유를 찾으시고요. 그 정확한 이유를 찾으셨다면 그 일에 있어서 필요한 기능이나 기술은 기본적으로 연마하는 건 가장 기본이겠고요. 그런 경험치를 통해서 중장년층 여성으로서의 많은 경험치와 노하우를 가지고 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융통성 있게 지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멋진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중장년 특집으로 사실 조금 생소했던 체스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박사님 말씀처럼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점점 더 창의성과 두뇌 발달이 중요해져가는 시대입니다. 특히 이런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좋다고 하죠. 그런 창의성을 키워주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 매너까지 함께 배울 수 있는 직업 그리고 그런 것을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직업 바로 체스 지도사입니다. 체스 지도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직업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